여러분,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네모니안입니다. 전에는 12월에 이제 뭐해 촬영을 하고 나서요.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휴지기를 가졌었답니다. 두 달이나. 오늘은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느냐. 제가 손풀기 연습으로 사실 왕벌의 비행을 하거든요. 왜냐면 왕벌의 비행만큼 손을 막 네 번째 손가락을 미친 듯이 쓰는 악보가 잘 없어요. 아시는 분, 관악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너무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안 돌아갑니다. 실제로도 왜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왜 시, 솔, 솔, 시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. 이게 말이 되는 포지션이야? 이렇게 이렇게. 얘네 두 개가 얘를 가운데 두고 같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곡이 없을까라고 해서 참 왕벌의 비행을 많이 연습을 했었죠. 맨날 한 세 번씩 하는데 왠지 궁금한 거예요. 작년보다 얼마나 빨라졌을지. 에보니홀에서 페스티벌을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. 네, 왕벌의 비행을 연주를 했어요, 실제로. 근데 물론 연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연주를 한 경향이 있긴 한데 왠지 1분 언저리에서 좀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지금은 속도가 많이 빨라져가지고. 사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왕벌의 비행은 반주가 있긴 있는데 클라리넷이 쉬는 기간이 거의 없는 곡입니다. 이게 솔로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미친 척하고 돌려볼까 해요. 네, 2019년 7월에 제가 연주한 영상이 여기 아마 카드로 나갈 거예요. 네, 확인 한번 해주세요. 그때도 그렇게 막 느리게 연주를 하진 않았는데 왠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. 한번 그래서 도전해봤습니다. 네, 만약에 이걸 보고 우와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아시죠? 아시죠? 네,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번 즐겨주십시오. 바이.